황선홍 감독이 욕먹을 각오로 발표한 놀라운 국가대표팀 명단은? 황선홍 감독은 3월 11일 오전 A매치 국가대표팀 선발 명단 23명을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는 제일 초유의 관심사였던 탁구 사건 논란의 주인공인 이강인도 포함되어 있었음. 거기다가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당일 주장인 손흥민의 손가락은 탈골된 상태인데 경기장에서 웃으며 물병 놀이한 3인방 중 2명인 서령우와 정우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도 헐리우드 액션은 했지만 애는 착해로 유명한 조규성도 스트라이커로 뽑혔음. 그런데 이승우는 왜 안 뽑음?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